신약 성경을 통하여 성령님은 보혜사이심을 계시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는 성부 하나님, 사복음서에서는 성자 하나님, 그리고 신약 성서에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분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인생의 가치와 목적과 의미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영적 선지지구를 통하여 히브리서는 바로 천국 생활의 모형을 계시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의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의 결론을 어떻게 내려야 하느냐? 구약의 제사는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와 화목제. 그래서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도들은 반드시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그리고 때마다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제사 드리는 방법은 불로 다 태웁니다. 양을 가져와서 양에게 내 죄를 다 옮겨놓습니다. 옮긴 양은 바로 머리와 손과 팔을 다 자르고 내장을 다 긁어내서 그리고 완전히 불로 태우게 됩니다. 그래서 죄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흔들어서 드립니다. 그걸 들어 올려서 드립니다. 그리고 구워서 드립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는 방법은 네 가지입니다. 화제와 요제와 거제와 전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5대 제사를 이 네 가지 방법으로 드릴 때 모두 누구를 향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머리를 자르고 손을 자르고 배를 갈라서 모든 속에 있는 것을 다 끄집어냈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양손의 못을 박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맞으신 후에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모든 제물이 되었다.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로 불로 다 태웠다 화제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다 태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로 흔든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요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하셨느냐?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올려가셨다, 거제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에 반드시 이 땅에 내가 오리라,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삶을 제사에 함축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기 때문에 바로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모습이요, 그리고 화제, 요제, 거제, 전제는 예수님의 일평생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데 누구를 통해서 만나라? 하나님을 통해서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은 제사장이요, 예수님은 제물이요, 예수님은 제단이 되어서 이 완전한 제사를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면서 당신의 피로 제물이면서 그리고 온전한 제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1장에서 13장까지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의 번제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와 화제와 요제, 건제와 저제를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번제와 소제와 속건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를 다 이루시고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당신 자신을 화제로, 당신 자신을 부활의 영광, 당신 자신을 하늘로 승천하시고 당신 자신이 이 땅에 다시 내려오심으로 이제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으니 이제 우리는 무엇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바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우리는 다 뭐가 된다?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과 저는 뭐가 된다? 제사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성도란 제사장이 된 사람들을 가리켜 성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란 바로 뭐가 된 사람들? 제물이 된 사람들을 가리켜 성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로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의 성전 제단이 된 사람들을 가리켜 성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고 제물이 되고 제단이 된 것처럼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즉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은 뭐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제물이 되고 제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부터는 제사장이, 이제부터는 제물된, 이제부터는 제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제사장이 되고 제물이 되고 제단이 되었다면 이제 언제든지 누구를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게 구약 성도들처럼 양이나 소를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린 후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뭐라고 한다?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제부터는 제사장과 제물과 제단이 되었으니 이제는 누구를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항상 제사였는데 성도는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은 바로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성도들은 이제부터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같이 있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을 만나는 삶은 뭐냐? 성도가 이제 제사장이 되었고 성도가 이제 제물이 되었고 성도가 이제 제단이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는 바로 무슨 제사다? 찬송의 제사라는 거예요. 찬송의 제사를 통하여 누구를 만나라?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찬송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여! 두 번째.
번째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과 서로 나누어지기를 지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자들을 좋아하십니다. 자, 성도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는 자를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이 되었고 제물이 되었고 그리고 제단이 되었습니다. 이제 성도는 찬송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선행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나눔의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인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은 계시를 그대로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찬송의 제사가 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노래를 부르면 우리는 뭐합니까? 신이 납니다. 노래를 부르면 뭐합니까? 즐겁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 성가대 노래를 부를 때 참 감미롭습니다. 행복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행복하지 않은가 봐요. 박수를 안 쳐요. 그런데 우리 또 우리 재성이나 그리고 승기나 그리고 홍식이나 상우가 이렇게 앞에서 찬양이 돌아갑니다. 행복합니다. 즐겁습니다. 노래를 부르면 신나고 즐겁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옛날에 이영희 집사님은 핸드폰에 쨍하고 했더냐 그 핸드폰 음원을 넣어놓고 그 신나는 그 목소리를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죄송합니다. 군대 간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30몇 년 전에 군대를 갔더니 군대에서 신고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고식. 우리 부대 인원들이 한 60여 명이 됐었는데 쫙 서 있는데 신고하는 겁니다. 신고하는데 신고식이 뭐냐?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 그래서 노래 1번 장전이라는 말이면 초를 장전시키듯이 노래하는 말을 장전해서 부르라는 거예요. 아, 근데 제가 노래를 알아야죠. 그래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내 음악이 뒤집어졌습니다. 군합방이 던져지고 분위기가 살벌했습니다. 왜 그러냐? 유행가를 불러야 되는데 내가 내 영혼이를 부른 거예요. 내 영혼이 머니 은총이고 여러분 은혜 맞잖아요. 근데 군대에서 내 영혼이를 부르니까 이건 뒤집어집니다. 그날 밤에 내 선배들이 얼마나 맞았는지 움직이지 못해서 그날부터 나는 바보가 됐다. 그날부터 나는 이제 죽을 상태. 만나면 때리고 만나면 뭐예요? 괴롭히는데 야 견딜 수가 없어. 견딜 수 없어. 아니, 찬송 한번 불렀다고 그렇게 때리고 그렇게 왜 이 맞았어? 심지어는 이렇게 막 바닥에 기면서 다리 밑으로 들어가, 다리 밑으로 들어갔어. 찬송 불렀다. 그러니까 이 찬송 불렀다고 때리고 찬송 불렀다. 이 노래가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데 나는 그 노래를 다른 노래를 불렀다고. 너는 틀렸다고.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건 상관없는데 아, 윗사람들을 괴롭히니까 내가 그것도 좀 고달프더라고. 내가 그것도 괴롭더라고. 그래서 노래를 아무리 배우려고도 이런 노래가 안 되지. 찬송은 잘 부르는데 노래가 안 불러. 노래가 노래를 부르면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때로는 노래를 부르면서 사람들은 감동을 받고 노래를 들으면서 때로는 눈물을 흘린다는 거예요. 아리랑아 아라디로 오오오 아리랑
비단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이 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나를 버리면 가다가 무정 걸리라는 소리. 나를 버리면 무정 걸리라. 그 노래가 남을 비판하는 노래도 됩니다. 자기 한을 풀어내는 노래도 되지만 남을 비판하는 노래도 됩니다. 그러면서 노래가 도대체 뭘까? 철학에서는 이게 궁금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왜 즐겁고 사람들이 이렇게 즐겁고 신나고 마음이 감동받고 왜 눈물을 흘릴까? 노래가 뭘까? 여러분 노래는 소리잖아요. 소리. 근데 소리를 들으면 왜 이렇게 기쁘고 소리를 들으면 왜 이렇게 진동이잖아요. 진동. 우리의 달팽이관이 진동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됐냐. 그럼 연구를 하는 거예요. 연구를 하다 보니까 관련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관련주의가 뭐냐. 음악은 소리는 밖에 있는 대상을 지시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사람들이 신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그게 아니라 노래 소리 자체에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받고 즐거워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로 묶은 게 있습니다. 뭐냐? 소리는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너무 작은 소리는 안 들립니다. 너무 작은 소리. 너무 또 뭐한 소리? 큰 소리도 안 들립니다. 그래서 적당히 달팽이관의 진동수에 맞춰서 여러분의 소리가 들리게 돼 있어요. 들리게 돼.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절대 표현주의라고 합니다. 절대 표현주의는 뭐냐? 바로 음과 내 경험과 합쳐질 때 여러분 그 음이 좋아진다. 그 노래가 누구 인생 같아? 내 인생 같아. 그래서 그 노래를 마음 거야. 좋아하는 거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서 사랑이 뭐냐고 우리 신다 이런 눈물의 씨앗에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과 내 생활의 경험이 딱 맞춰졌을 때에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고 사람들이 거기에 신나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경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의 역사 속에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시작. 자, 땅이 뭐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땅은 뭐가 없어요? 질서가 없어요. 공허하다는 말은 땅은 뭐가 없어요? 공간이 없어요. 땅은 뭐가 없어요? 빛이 없고 뭐만 있다? 흑암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혼돈을 뭘로 바꾸느냐? 질서로 바꿔요. 질서로. 그리고 공허를 뭘로 바꿔요? 공간으로 바꿔요. 그리고 흑암을 빛으로 바꾼다. 그래서 오늘날 과학자들이 오늘날 철학에 이 전 우주 공간에 있는 게 뭐냐라고 할 때 시간과 공간과 뭐가 있다? 물질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냐? 뭐라는 거예요? 시간이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 뭐예요? 공간이다. 공간. 그래서 인간은 공간 속에 있을 때만이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안정감. 여러분이 망망대해 바다 한가운데 가면 여러분은 불안해서 뭐하지 못한다.
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바로 수영장 안에 딱 혼자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 좋다니까. 공간이라는 걸 보니까. 여러분이 왜 집을 좋아합니까? 집은 내 뭐다? 공간이에요. 내 공간. 내 공간. 그래서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주셨는데 이 놀라운 축복은 뭘로 같으냐? 바로 인간의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가져다 줬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은 인간에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감각이다. 감각. 왜 그러느냐? 인간은 이 감각을 통해서 뭐가 얻어지냐? 지각을 얻어지. 지각. 여러분 보세요. 자, 이게 굉장히 뜨거워요. 뜨거운 물을 여러분 훌쩍 마시면 어떻게 해요? 훌쩍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느 날 김정숙이 물 좀 갖다 달라고 물 갖다 주고 생각없이 맞았더니 엄청 뜨거워서 이런 반응이 됐어요. 여보 고마워. 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로 이 뜨거움이 있다. 그러면 지각이 생기는 거예요. 감각 속에서. 아하. 뜨거운 물을 먹으면 혓바닥이 머구나 되구나. 지각이 생겨. 그래, 지각이 생기면서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오성을 영입합니다. 자, 천둥이 치면 뭐가 오는구나? 비가 오는구나. 그럼 오성이 생기는 거예요. 날씨가 가을이 되면 뭐가 오겠구나? 겨울이 오겠구나. 법칙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의 의식이 생기면서 그 의식은 이성과 함께 뭐가 정확히 정립되어야 된다? 정신이 정확히 정립되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게 정립되지 않으면 사람들은 다 뭐가 나간다? 정신이 나간다. 정신. 옆에 사람이 쳐다보시니까 정신 좀 나가지 마라. 제가 좀 뭐 차려? 정신체. 정신체. 이것이 인간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축복이면서 인간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혼돈이 올 수가 있다. 뭐가 나가면? 정신이 나가면. 그래서 정신이 나가면요, 자기가 일어났던 모든 것은 한꺼번에 다 무너집니다. 이 정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그동안에 쌓아놨던 거 한꺼번에 다 무너뜨리려면 정신이 나가면서 그냥 정신 나간 생활을 하시라는 거예요. 무너져요. 다 뺏겼거든요.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누구를 만나도, 그렇죠, 호랑이를 만나도 뭔만 차리면? 정신만 차리면 사람이 정신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이 찬송의 제사를 드리게 하셨느냐? 여기에 핵심이 정신이 있다. 따라서 정신 차리게 하옵소서. 주여, 정신 차려 잘 살게 하옵소서. 주여, 아멘. 국민들이 정신이 없으면 나라가 망하게 돼 있습니다. 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의 6.25 때에 국민들이 뭐가 없었어요? 정신. 그래서 난리는 무슨 난리보다 6.25 때 난리보다 더 큰 난리가 없어요. 정신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가정을 지키는 건 여러분의 뭐다? 정신. 엄마가 정신을 차리고 딱 잡고 있으면 그 가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편이 정신을 딱 차리고 있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민족에 있어서 교회가, 여러분 목사님이 정신을 딱 차리고 있으면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정신이 중요하다. 정신이 썩어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정신이 부러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정신이 썩어 빠져서 인생의 낙오자가 되지 말고 정신이 살아있어야 돼요. 이걸 가르쳐 우리는 뭐라고 말하느냐? 찬송의 제사의 여사. 찬송의 제사의 여사. 왜 그러느냐? 다윗의 한 개의 다윗의 시편 1편에서 150편까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1편에서 50편까지는 자기 인생의 고난,
자기 인생에 엄청난 고난입니다. 고난도 억울한 고난이, 억울한 고난, 아무 죄도 없는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괜히 싸움 잘했다가, 괜히 불리하다가 이겼다가, 사울한테 미움받아가지고 사울에게 잡히면서 그 10년간의 고난이 임한다. 그런데 이 다윗이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왕으로서 40년의 혈통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시편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편에서 150편까지는 다윗의 고난과 형통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냐라고 물으면 바로 민족의 순환이요, 그리고 민족의 흥황입니다. 한 사람이 고난을 받으면 민족의 순환이 되고, 한 사람이 형통을 받으면 민족이 흥합니다. 왜 그럴까? 라고 우리가 그걸 해석해 보니까 바로 다윗의 고난은 누구의 고난이었다? 예수님의 고난이었다. 그러면서 다윗의 형통은 예수님의 뭐였다? 부활이었다. 그렇기에 바로 찬송의 제사는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느냐? 바로 정신에 합당한 의미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뭘로 살아라? 은혜로 살라는 거. 주무십시다.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주여! 자기 잘난 맛에 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계획과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으로 살지 말라. 이것을 살면 결국에는 여러분은 정신의 역사를 상실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찬송의 제사는 뭘로 살라? 은혜로 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시고,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모른다면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부모님의 남편 은혜가 있습니다. 형제의 은혜가 있습니다. 친구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자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뭘로 살아라? 은혜로 살아라. 그 주제가 뭐냐라고 하면 에베소서 1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미스프린트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 에베소서 1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무슨 제사다? 찬송의 제사. 찬송의 제사.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먼저 딱 나와요. 찬송하리로다. 찬송의 제사는 반드시 누구를 만난다? 그래서 요새 정신은 혼과 혼끼리의 만남이라는 겁니다. 혼과 혼끼리 만남이 있는 놀라운 축복이 이 예배를 통하여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송의 제사. 찬송하리로다. 시작. 할렐루야. 그러니까 찬송의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에게 뭐가 온다? 복이 온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혼방길에는 뭐가 연결이 되어 있냐? 복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도예요. 제사장이지요. 제물이지요. 제단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찬송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만나 은혜의 삶으로 사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와서 주시되, 4절 시작. 반드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해야 된다. 그리고 뭐가 없어야 된다? 흠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 오면 예수 이름으로 회개합니다. 그 구약의 제사는 구약의 제사는 내 죄를 다 양에게 옮기는 거예요. 양에게, 야, 내가 오늘 일주일 동안 이런 이런 죄를 졌으니 이 죄를 양 네가 가져가라. 그러면 제사장이 그걸 잡아다가 불로 태워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면 내 죄가 씻어지는 역사의 바로 간증이었어요. 체험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기가 안 올라가. 내가 지금 태우는데 그 연기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 안 올라오면서 밑으로 내려오죠. 누구의 제사예요? 가인의 제사였다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오면 그 죄가 씻어지지 아니함으로써 제사장이 대성전 즉 지성소에 들어갈 때 그 자리에서 죽으면 그 가족과 그 집안은 모두 다 고통이었어요. 그러니까 죄가 씻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죄를 제사장인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수님께 오셔서 죄를 회개하시고 죄를 고백하시고 그 죄를 다 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를 고백해서 씻게 하옵소서. 죄요! 아멘. 그리고 5절입니다.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성도는 피조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피조물이 아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도라고 지칭받는 순간 우리는 누구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 할렐루야.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는 6절 시작. 할렐루야. 자, 은혜의 영광을 뭐하게 하려고? 찬송하게 하려고. 찬송의 제사. 이 찬송의 제사를 부르는 자는 누구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마음대로 누구를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역사입니다. 자, 하나님을 만난 자의 축복입니다.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자들에게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한다.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 역사 속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는 축복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주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아멘. 18절 시작. 할렐루야. 자, 하나님을 만난 자, 찬송의 제사를 부르는 자,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여러분의 소망을 갖게 하셔서 그 소망이 기업의 축복으로 있게 하시면서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해야 될 축복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찬송하지 않으면
지혜의 계시의 영이 내게 오지 아니하고 또한 뭐가 오지 아니하느냐? 마음의 눈이 안 밝혀져.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되냐? 욕심만 부리게 돼 있어. 욕심만. 욕심만 부리면 부릴수록 내가 피폐해지고, 욕심 부리면 부릴수록 내 정신이 썩어지고, 욕심 부리면 부릴수록 내 인생이 점점 망가지면서 있는 모든 것까지 빼앗기고 만다. 어리석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눈이 밝으면서 여러분의 소망을 무엇이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얻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예, 은혜의 삶으로 살아. 그러니까 찬송의 대상은 무슨 삶이다? 은혜의 삶.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무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걸 가르쳐 우리는 뭐다? 찬송의 제사.